네팔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아빠는 3년째 한국의 젖소 농장에서 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같이. 교실이 아닌 목장에서 젖소들을 돌보며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내 살이 두개 번이 버리와르고 나기 모아일레일에 야 매네드 거리색 뭐지 내로 버리와르고 서버이 와이프. 그리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네팔의 치투안.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자 엄마는 오늘도 코끼리를 타고 위험천만한 정글로 나섭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굳은 일조차 마다하지 않는 슈퍼우먼 엄마. 하지만 엄마도 때론 무너지곤 하는데요. 그런 엄마 아빠에겐 보석 같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낼 힘의 원천. 드디어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가족. 하지만 아빠를 찾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가 않은데요. 과연 형제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천지사방 고요를 깨우는 요란한 알람 소리에 아빠 쿠말 씨가 고단한 몸을 일으킵니다. 몇 시부터 일하시는데요? 6시. 일단 찬물로 쏟아지는 잠을 떨쳐내보는데요. 비몽사몽 작업복부터 챙겨 입는 아빠. 그런데 골라시는 양말이 어째 좀 이상하죠? 나도 따로 있어요. 괜찮아, 신발 안 해. 양말의 짝을 맞출 여유도 없는 시간. 그래도 힘든 일을 하려면 든든하게 뭘 좀 먹어야 할 텐데. 아빠의 아침은 늘 이렇게 생수 한 잔과 초코빵 하나가 전부입니다. 밥 만드는 것도 일 똑같아. 한 시간 먹어요, 밥 만드는 거. 아직 아침 동도 채 뜨지 않은 시간. 젖소들도 단잠에 빠져 있는데요. 아빠가 가장 먼저 일어나 목장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정확한 시간에 젖소들의 젖을 짜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차교 시간이 늦어지면 아빠에겐 자식과도 같은 젖소들이 아파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왜 이제 왔어요? 시간 나오고 와요 지금. 몇 시간? 왜 밤에 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밤에? 밤에 깨져가지고 어제 피곤해서 늦게 나왔더니 저렇게 뭐라 하네요. 약속은 칼이에요, 칼. 이제는 농장 주인도 못 말리는 아빠의 젖소 사랑. 가족을 대신해 아빠가 정붙일 곳은 오직 젖소들이기 때문이죠. 그 시각 가족들은 아빠를 만나기 위해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엄마. 하지만 아빠를 만날 생각에 꽃단장부터 하는데요. 샤노, 뭐나 한 번 저기 차이나? 뭐나? 아비 철. 예쁘게 화장한 엄마의 마무리는 축복을 기원하는 이마에 찍는 빨간 점. 아빠를 만나러 왔으니 더 세심하게 챙깁니다. 이제 아빠를 찾아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발길을 옮기는 가족. 눈길 머무는 곳마다 신기한 풍경들 뿐인데요. 아빠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우선 공항에서 버스로 인천 터미널까지 갑니다. 그리고 당진 터미널로 간 후 시내 버스를 갈아타고 합덕 일반 산업단지에서 하차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아빠가 일하는 목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बसन्त अब कसरी जाने हो बुवा ठाउँ खोज न अब कसरी जाने हो बाटो खोज्दै बसाइछ 한국 땅을 밟으니 형제의 마음은 이미 아빠에게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버스들 가운데 어떤 것을 타야만 아빠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걸까요? 선뜻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멈춰선 시실과 버선떠. 아하,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죠. 한국어 노트를 꺼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 어? 인천 터미널. 인천 터미널. 가게 싶어요. 303. 오케이. 네, 디스퍼스. 응? 감사합니다. 제가. 친절한 아저씨가 안내해 준 곳에 가족이 타고 가야 할 버스가 정차해 있네요. 얼마야? 돈을 쑥 집어삼키는 이건 또 뭐죠?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네요. 많이 비싸만 걸. 건빈. 굴. 사람들은 많이. 젠우인 거니까. 머리 사람. 엄마이. 에스터 많이 비싸만. 에스터 커스리 보나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와 신기한 차창밖 풍경에 흥분하는 것도 잠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가족들. 갑자기 서둘러 차에서 내리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에이고. 네팔에선 이렇게 오래 차를 탈 일이 거의 없었을 테니 차멀미를 더 심하게 하는 모양이네요.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대체 여긴 또 어딘지. 버선떠는 동생 걱정보다 길 걱정이 앞섭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머릿속은 하얘지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버선떠. 용기를 내서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인사 다음 말을 해야지 버선떠. 당황해 입이 떨어지지 않나 보네요. 바로 그때 시실이 어디론가 뛰어가는데요. 다시 아빠에게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가족들. 가족이 한국에 온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젖소들에게 먹일 밥부터 만드는 아빠. 젖소 사료에 챙겨 넣어야 할 재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7개 여기 많이 다 약 많이 있으면 안 아파요소. 젖소들의 건강을 위해 빠짐없이 재료들을 챙겨 넣어야 하는 것은 기본. 160마리의 젖소들을 매일 먹여야 하니 들어가는 재료들의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계의 힘을 빌리더라도 건초 더미를 옮기고 온갖 재료들을 쏟아붓다 보면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마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빠가 만들어야 하는 사료의 양은 하루 3,100kg이 넘습니다. 벌써 3년 6개월 홀로 이렇게 젖소들을 돌보다 보니 아빠는 이제 목장에서 못 다루는 기계가 없다고 하네요. 많이 먹어. 자신의 끼니는 거르더라도 자식 같은 젖소들 끼니는 꼭 챙기는 아빠. 그 정성어린 마음을 동물들이라고 못 알아차릴 리 없겠죠. 되게 좋아해 소들이. 네네. 네네. 맛있나 봐요. 아침에 다 끝냈어요.
젖소들에게 배불리 밥까지 먹인 후에야 아빠에게도 식사할 짬이 주어집니다. 오호, 제법 칼질도 능숙하네요. 대학교 갔어요. 네. 거기 운제사 알았어요. 운제사 알았으면 식당 밥 먹으면 더 비싸요. 그래서 거기 운제 만들어서 계속 일하죠. 오랜 자취 생활에 밥 한 끼 차려내는 것쯤이야 아빠에겐 문제도 아니죠. 늘 고픈 배를 채우는 것보단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일이 아빠에겐 더 큰 고역입니다. 여기 다 가족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 와이프, 여기 아들, 아버지, 엄마 같이 있으면 안 맛있어도 맛있어도 같아네. 이렇게 아빠는 오늘도 그리움을 삼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권 정장 인천 터미널입니다. 어시실라 서울도 인천. 기사님에게 미리 일러둔 덕에 정류장을 지나치진 않았는데 아이고, 요 녀석 엄청 피곤했나 보네요. 어? 그런데 시실, 신발 한 짝이 없는데? 다행히 엄마가 챙겨오긴 했지만 먼 길 가기엔 영 불편해 보이는 신발. 치토 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들. 그 넓은 정글이 형성돼 있어 코끼리 트레킹이 유명한 이곳에서 엄마는 코끼리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월급 5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위험천만한 코끼리 조련사 일을 배우는 억척 엄마. 바쁜 엄마를 대신해 형제는 단 둘이 식사를 해결하곤 합니다. 시라이 인천 다바이. 네, 인천은. 가방이 뜯어질 때마다 새 가방은커녕 바늘과 실을 들고 오는 엄마. 시실은 아침마다 눈물바람인데요. 그런 엄마가 신발을 사주겠다고 한 겁니다. 마음이 급한 시실. 이야, 용케 신발 가게를 잘도 찾아냈네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은 신발들. 엄마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눈에 띄는 신발을 집어드는데요. 레닌이요. 네, 긴이요. 긴이요. 새 신발을 순순히 사줄 엄마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실. 오늘만큼은 그냥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신발을 신겠다고? 딱 맞긴 요 녀석아. 결국 제 치수에 맞는 신발을 신어보는데요. 빠띠 먹어, 빠니. 이 먹어 봐야 나가 내 밥 먹어야 서스터 빵티요. 싸게 지리는 거야.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한 달치 월급을 써버린 엄마. 내 발막 온다 먹어버려. 내 발막 소스톤 빵수야 먹어. 여기다 주따라에 5,000 원에 시도 먹어야 버리니. 새 신발을 갈아 신고 가뿐해진 시실과 달리 표정이 어두운 버선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전히 선명하게 남은 수술 자국. 결국 제작진과 함께 버선떠의 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을 찾은 가족들.
일단 정확한 검진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에도 늘 팔이 아프다고 했던 아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건 아닌지 엄마는 노심초사합니다. 뭔 마쿨들 보이라 하 코스타 아웅서 리포트 게 아웅서 람로 보고 기노 보고 데이 바이라 빌라이 하 진타 라기 하 바블라 코스타 오니오 바네로 어디 가냐 통역하신 분 그래서 수술한 거 치고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관절이 네팔에서 아마 수술 방법이 의료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술 기술적인 문제점에서 조금은 성장판이 손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이나 이런 게 좀 더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라인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씩만 관리하면서 보면은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로 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마음에 짐 하나를 덜어낸 버선떡. 아빠 살다 해리 오늘 아침에 빵 디노라 오늘 닥터라 베터 코스트 라요. 쿠시 एकदम 오늘 धेरै पैसाको मेरो पेशेंट बाबा र मम्मीलाई कार किन्ने विचार छ अनि घर ठुलो बनाउने विचार छ अनि तर घरमा स्विमिंग पूल हाल्ने विचार छ. 아이고 기특한 녀석. 엄마 아빠에겐 그저 너희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란다. 이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 고속버스를 타려면 표부터 사야 하는데요. 네, 어디 가요? 이거 TV 어디세요? 없습니다. 무사히 버스표를 사는 데 성공한 버선떡. 어서 다니면서 14번 정점이래요. 20번. 어디서 왔어?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우리 집에 있다가 점점 아빠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가족들. 우리 애들 상하이 감독님 버스님. 부랄에 감 사가이 딘다 거티 에글레 감 버러 하는지 다 감 버러 라기 블라 마니 사가이 디시 두 번이 잔 알거리시 치도 하는지 다 데이 바이러